뭘로 하지? 누나, 제 노트북 다 쓰셨으면 가져가도 되죠? 어, 가져가. 잠깐, 준효가, 너 이쪽으로 한번 앉아봐. 네? 아, 앉아봐, 얼른. 왜요? 매니큐어 칠해야 되는데 색깔을 못 정하겠네? 그래서요? 손 좀 줘봐. 너한테 일단 칠해보고 결정할래. 네? 아니요, 누나.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긴 뭐가 아니야? 너 또 한 번 감겨볼래? 손 좀 내봐. 누나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남동생이 돼가지고는. 손! 이게 낫겠네. 근데 너 손이 진짜 예쁘다. 그럼 이제 지워도 되죠? 지우긴.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예쁘게 칠해줬는데 금방 지우냐? 지우지 마. 이따 식구들한테도 보여줘야 되니까. 네? 그냥 지울게요. 예쁘잖아. 너한테 잘 어울려. 지우면 너 죽는다. 짠! 이거 봐라. 저게 뭐 하는 짓이야? 사내놈 손톱을 왜 물은 길이야? 예쁘잖아.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건데. 내 손톱보다 정성을 더 들였구만. 엄마 예쁘지? 뭐가 예쁘니? 빨리 지워. 너 동생 자꾸 귀찮게 할래? 뭘 귀찮게 해? 준혁이랑 난 어렸을 때 재밌었던 추억이 없잖아. 이렇게라도 해야 정이 더 빨리 들지. 내가 평소에 남동생 있는 친구도 얼마나 부러워했는데. 너만 재밌고 준혁이는 하나도 재미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뭘 나만. 준혁아, 재밌어? 재미없어? 재미있어요. 거봐, 재밌다는데 다들 괜히. 가만, 기왕 네일아트까지 받았는데 얘 여장이나 한번 시켜볼까? 네? 얘 곱상하게 생겨서 엄청 예쁠 것 같은데? 아, 아니요. 그건 진짜 누나 제발 그거. 에이, 농담이야, 농담. 다들 방금 얘 놀라는 거 봤어? 놀래니까 토끼 같은데? 토끼! 내집 그만 돌려. 아무튼 혼자만 신났어. 아 참, 내일 양구 가는 거 말이야. 어. 그걸 왜? 아버님하고 당신하고 둘이만 먼저 가야 할 것 같은데. 왜? 둘이? 아니 그 비비탄 만드는 강 사장이 부친상 당했다고 아까 연락이 왔어. 난 오전에 아무래도 거기 좀 들렸다 가야 할 것 같은데. 아, 그럼 오후에 다 같이 가지. 오후에. 그래. 뭘 두 번에 나눠서 내려가? 오후에 한 번에 가지? 아 잔치 다 끝난 다음에 가면 그렇잖아. 둘이만 먼저 가고 나만 나중에 가는 게 그래도 낫지. 다 같이 늦게 가면 당수고를 또 삐지시면 어쩌려고 그래. 우리 막내 여동생 노준이 짱! 어? 뭐야 저게? 왜 그러세요? 내 말 맞지? 완전 예쁠 거라 그랬잖아. 네? 누구예요? 야! 너 왜 애한테 자꾸 장난쳐? 우리 동네 진짜 너무 이쁘다. 사진 단장 찍자! 이럴 때 기념체로 안 하면 어떡해? 아니 사진은 뭐! 참나. 아니 얘는 뭐 사진까지! 하나 둘 셋! 너 아직 지우면 안 돼? 할아버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단 말이야. 네.